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만약에 헷갈린다. 그러면은 그냥 등기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 어떤 등기를 누가 하고 싶어 할까? 이렇게 접근하면 거의 다 해결돼요. 김민석 솔루션. 안녕하십니까? 공시법 싹 다 정리해 주는 사람, 공시법의 요약 정리 요정 김민석입니다. 자, 오늘은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 개념에서 이 실체법상의 등기 권리자 의무자와 절차법상의 등기 권리자 의무자로 이렇게 나눠서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실체법상의 등기 권리자라는 것은 계약 관계나 어떤 법률 규정으로 인해서 등기를 해 주세요라고 요구하는 등기 청구권, 이 등기 청구권을 가지는 사람이고, 다음에 실체법상의 등기 의무자라는 것은 이 등기 청구권에 협력할 의무 있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절차법상의 등기 권리자라는 것은 등기가 됐을 때 등기부에서 권리를 취득하거나 이익을 받는 자, 이렇게 하면 되고, 절차법상의 등기 의무자라는 것은 등기 기록에서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는 자예요. 그런데 이게 일반적으로는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 의무자와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 의무자가 일치해요, 보통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만약에 헷갈린다. 그러면은 그냥 등기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 어떤 등기를 누가 하고 싶어 할까? 이렇게 접근하면 거의 다 해결돼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게 일부 있으니까 그것만 보면 되겠지만, 대부분의 등기는 하고 싶어 하는 쪽을 그냥 등기 권리자, 협력해야 될 쪽 등기 의무자, 이렇게 정리하면 거의 다 해결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었을 때 갑이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라고 해봅시다. 자, 매매를 통해서 이전 등기를 하고 싶다 할 때 누가 하고 싶어 하느냐? 을 매수인. 이 매수인을 등기 권리자라고 하면 되고, 자, 거기에 협조해야 될 매도인 갑을 등기 의무자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여기서 실체법상 권리자도 을이고 절차법상 권리자도 을이 되는 거예요. 실체법상 의무자 갑이 되고 절차법상 의무자도 갑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냥 여러분들이 실체법상 절차법상 굳이 구분하지 않더라도 누가 더 하고 싶어 할까라고 접근하시면 거의 일치하니까, 여기서 매수인 을, 을이 권리자가 되고 매도인 갑이 등기 의무자가 된다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전 등기가 된 상태에서 이 매매계약이 무효가 됐다. 그것을 말소 등기를 할 수 있잖아요. 자, 2번 소유권 등기를 말소한다. 그 말소하면서 지워야 되거든요. 그럼 이 등기 해주세요라고 신청할 텐데 누가 말소 등기 하고 싶어 하겠냐? 라고 접근해 보니까 매도인 갑이 더 말소하고 싶어 하겠죠. 말소가 되면 소유권이 갑에게 오니까. 그럼 을은 소유권이 지워져 버리니까 협력해야 될 사람이 돼요. 그래서 누가 권리자가 되겠냐라고 했을 때 매도인 갑이 권리자가 되고 매수인 을이 의무자가 됩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매매로 인해 가지고 등기가 될 때 권리자 의무자 찾는 거 그렇게 부담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집중! 조금 더 넓혀보면은 갑과 을이 전세권 설정 계약을 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렇게 전세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질 때 이게 전세권 설정자가 갑이고 전세권자가 을인데, 전세권자 을이 갑에게 나 전세권 등기해 줘요, 나 하고 싶어요 라고 청구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록이 됐을 때 이때 을, 전세권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고 전세권 설정자 갑이 의무자가 돼서 공동 신청합니다. 그래서 등기 권리자는 전세권자 을이 되고 등기 의무자는 전세권 설정자인 갑이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을이 가지고 있던 전세권을 만약에 병에게 이전한다라고 해볼게요. 내가 전세권을 넘겨준다. 그래서 이 등기가 맞춰진단 말이에요. 1번 전세권 이전 이렇게 하면서 을을 지우거든요. 그러면 이 등기를 누가 하고 싶어 하겠냐라고 따져보니까 전세권을 이전받은 양수인 병, 병이 이제 나 이전 등기 해줘요 라고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협력을 해야 될 사람은 전세권자인 을이죠. 그래서 누가 전세권 이전 등기를 하고 싶은 권리자가 되겠냐라고 했을 때 전세권의 양수인이 병, 병이 등기 권리자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서 을, 전세권자는 권리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전세권자 을이 등기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정리할 때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개념은 해당 주어진 등기를 하고 싶어하는 쪽을 권리자, 협조해야 되는 쪽을 의무자, 이렇게 생각하면 거의 다 맞아요. 앞에서 실체법상 권리자 의무자와 절차법상 권리자 의무자를 나눠서 봤지만, 실제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그냥 하고 싶어하는 쪽 권리자, 상대방 의무자 이렇게 해도 거의 다 해결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게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집중! 실체법상 권리자 의무자와 절차법상의 권리자 의무자는 대체로 일치하지만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자, 예를 들어보면 갑이 을과 매매를 했고 을이 미등기 상태에서 병에게 전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등기가 넘어갈 때
을명이 등기 먼저 하고 병아태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을이 만약에 2번 등기를 신청을 안 하려고 했을 때 병이 등기 권리자로서 병은 매수인으로서 을과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잖아요. 매수인으로서 매도인 을에 대해서 나에게 소유권 이전해 주세요 라고 하는 등기 청구를 갖거든요. 등기 청구라는 채권자로서 을을 대위해서 갑과 함께 2번 등기를 해주세요 라고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 등기 청구를 갖는 병을 채권자라고 그러고 거기 협력할 사람 을을 채무자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채권자라는 개념을 돈 받을 권리 있는 사람으로만 해석하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권리 있는 사람을 포괄해서 채권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을 병의 관계에서 매매계약을 통한 매수인 병이 되니까 소유권 이전 청구를 갖거든요. 그래서 병을 채권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채권자 병이 채무자 을을 대위해서 채무자 을명이 등기를 하게 될 때 이럴 때 자 등기상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을이잖아요. 그러니까 을이 절차법상의 등기 권리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을을 대위해서 신청을 했던 병 병을 절차법상이나 실체법상 권리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채권자 대위 신청할 때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는 여기서 병이 됩니다. 병. 그런데 절차법상 권리자는 을이 되는 거죠. 2번 등기가 될 때 등기부상에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은 을이니까 을이 절차법상의 권리자가 되지만 등기해 주세요 라고 등기 청구권 행사한 사람은 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체법상 권리자는 병이다.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는 실체법상 권리자무자와 절차법상 권리자무자 일치하지만 이 대위 신청할 때 실체법상 권리자와 절차법상 권리자가 불일치한다. 잘 정리가 안 되면 나중에 우리 문제 풀 때는 대위라는 구조가 나온다. 대위 신청할 때다 그러면은요. 이게 달라진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도 문제 푸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같이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 개념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다시 정리해 볼까요? 실체법상 권리자 의무자와 절차법상 권리자 의무자는 개념상 완전히 다른 말이긴 해요. 그러나 대체로 일치합니다. 대체로 일치하니까 하고 싶은 사람 등기 권리자, 협력해야 되는 사람 등기 의무자 이렇게 하면 거의 해결되거든요. 다만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나온다. 그게 채권자 대위 신청할 때. 그때 절차법상 권리자와 실체법상 권리자가 달라집니다. 라고 기억하시면 그 문제 푸는데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공인중개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